네, 안녕하세요. 골프학 여러분, 헌털파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뭘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통발에 잡힌 해산물을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통발을 던져가지고 통발 안에 잡힌 해산물들을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통발 던지러 가야 되는데 혼자가 싫어. 같이 던져요. 레츠 고. 자, 여러분, 근데 통발은 생각보다 속초에서 하면 굉장히 꽝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요, 검은도로 들어왔습니다. 통발하면 또 누구예요? 아, 고마워. 아니, 미안한데 당신 보러 온 게 아니라. 아니요. 아, 권리. 아, 그리고 오늘 히트TV 주인이 좀 바뀌었다고. 아, 정은씨 전입신고도 이쪽으로 하셨나요? 네. 먹으러 왔어, 내가 봤어요. 히트TV 정은이 형이 검도 희난거든요 이제. 아, 진짜로? 나장 허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아, 진짜로? 큰일 났습니다. 자, 오늘 통발 미끼는 유포입니다. 제가 유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포를 한번 넣어서 통발을 걷어볼 건데, 그 걷기 전에 히트TV에서 지금 넣어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 미끼 뭐예요? 깻무 아세요? 깻무? 깻무? 참기름 짤 때 찌꺼기. 굉장히? 멋있습니다. 뭐야? 당신들 이래서 먹히는 거야. 이렇게 나는 같이 있다고 항상. 갑자기 배신 때리는 거야. 자, 그래서 먼저 넣어놓은 그 통발 한번 지금 바로 걷어볼게요. 보자죠. 카메라? 아니, 내가 찍어. 왜? 너 지금 히트TV 뺏겠나 할 거 아니야? 아, 뺏겨! 아이, 정훈이 잘해. 콜리 약간 위기의식 느꼈다고. 형, 안 뺏기는 게 아니라 뺏길걸? 아, 이렇게 둘이 한다고? 이야, 잘했어. 자, 이거 뭐 하세요? 왜? 아, 여기 통발이 3개 있거든. 여기서 꼴찌가 대왕통발이야? 예. 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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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정훈아, 먼저 올려. 이게 또 올린 사람이, 이 사람이 올렸는데 없으면 욕먹더라고, 여기는. 발로 차, 발로 차. 야.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히트TV 주인이시라고. 형, 발로 차. 저 사람 없으면 형이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그래, 이 시끼. 어때요, 어때요? 가벼운데? 미더도 파티네, 저 어디, 어디? 아, 또 이거 빵 형이 좋아하거든. 아, 한번 짜줘. 한번 짜줘요. 로즈마 한번 싸주세요. 여러분. 아, 나 진짜 얘 자꾸 요새 나 공격해. 먹으려 그런 거잖아. 오! 뭐야? 해삼 있다, 해삼. 해삼 한 마리? 아니, 깻묵 좋다며. 깻묵 좋다며. 내가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러셨는데. 아, 그럼 좋아. 흑삼. 오, 흑삼. 흑삼 나쁘지 않지. 흑삼 비싸죠? 네. 형, 그거 알아? 형이 아는 해삼 종류가 몇 가지야? 해삼, 흑해삼, 홍해삼. 또 하나 있어. 하나 더 있어요. 백삼이라고. 하예? 네. 근데 그거는 주인만 잘 만나면 이러기도 팔 수 있어. 그 검은 데서 나와요? 그것 때문에 정훈이 형이 해남한 거야. 1억을 위해서. 요만한 거 한 마리. 1억이라고? 여기 잡힌 사례가 있어요? 아빠가 한번 잡았었대. 아버지 그럼 1억은 있으신 거네 지금? 팔질 않고 몰라서 먹었대. 어쩐지 젊은 시들아. 아니, 아버님 몸이 좋으셔. 진짜 이렇게 이거 문대면 흑삼이 나와. 그럼 녹는다고 건드리면. 지금 손에 녹은 거 아니요? 아직 이거는 내 손이 물해져. 원래 손이 더러운 거구나. 아, 요새 그런 컨셉 좋아. 한 번 더 키가를 할 수 있니? 자, 여러분, 제가 다음 통발 바로 걷어보겠습니다. 올려라. 근데 가벼운데? 와서 네. 와서. 뭐야? 잠깐만. 야, 박하지, 박하지. 돌 대략기. 이거 겁나 큰데? 국민꽃게도 아니고. 야. 형도 각각류 마스터잖아. 이거는 사실 이제 동해에도 굉장히 많고, 우리 동네에도 해루질로 잡는데, 근데 요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데, 이제 내 얼굴에 좀 치워줄래? 야, 왜 이렇게. 야, 그래도 먹을 거 나왔다. 야, 불가사리 왜 빼, 불가사리. 야, 안 나와. 야, 불가사리 왜 이렇게 뻑뻑해? 야, 이거 물어요. 불가사리가 문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바다를 지금 3년에 가고 있는데 불가사리 본다고. 자, 여러분, 요거는 별불가사리라고, 요거랑 아무르불가사리 이렇게 두 종류가 유해동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하냐면요, 딱지치기. 야. 안에 또 뭐 있어? 소라게, 소라게. 불소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소라게야. 아, 근데 이 소라게도 이거 한번 먹어봐. 소라 집게발로 해가지고 딱 인터넷에서도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요만한 거 딱 잡아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그럼 우리 콜리가 먹어야지. 내가 요즘 중국 이제 먹방 영상을 좀 보거든? 소라게 똥꼬부터 다 먹더라고. 그래, 그럼 한번 먹어보자. 자, 여러분들, 콜리가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바보 아니야? 왜 중국 걸 보고 그거 이렇게. 자, 과연 대왕 통발. 제가 발려. 야, 너 자꾸 벌써 떨고 있어. 밀린다고 지금. 벌써 떨고 있어. 이기강을 이렇게. 말까지 더듬어 보러. 있다. 있어. 빵더덕. 아, 씩. 버려. 야, 왜 버려? 중국에서 뭐 한다 그랬잖아. 아, 저것도 알약처럼 먹으면 또 효과 좋대매. 야, 뭐야. 야, 우럭 들어있네. 홍해서. 어디? 어? 진짜. 털어. 야, 저거 소라게 두 마리 롱꼬 먹으면 되겠다, 너. 나 집게발 먹을래. 우럭도 있었네. 그래, 왜 우럭 얘기했잖아, 아까. 야, 우린 우럭 보고 얘기하는데. 너 혼자 소라게 똥꼬 먹어 흥분했지? 아니야, 흥분했. 야, 우럭 나왔습니다, 우럭. 야, 우럭 이쁘다. 깻묵 냄새 어때요? 아, 형, 진짜 고소. 오. 잠깐만, 오. 다시 맡아봐. 내가 속을 줄 알았어. 유튜브 짬밥은 무시 못해. 또 나왔네, 해서. 홍해선 맞지? 배봐, 배.
어, 세상이네. 근데 이거 약간 탱탱볼 같아. 한번 튕겨봐. 동물학대에서 올걸? 어, 야, 야, 야. 오, 오, 오. 이 사람 보면 신제조이거든요, 여러분. 야, 이 말. 어, 너무 작지 않아? 방생해야 돼? 너무 작잖아. 우린 야만인 아니잖아. 플라이 야간이 에러기네, 에러기. 애기지? 얘는 금지체당에 걸리거든. 들어가. 너 시작이다, 이렇게. 아, 이 기분에 잘 기억할게. 빵 나가! 버려. 아, 우리 소라기들. 소라기 똥꼬 먹어야지. 보고양이랑 나눠 먹어야 되니까. 와, 그렇지, 그렇지. 진짜 쟁기는 거 봐. 야, 거기다가 썼다 그러면 어떡해. 괜찮이다, 우리 스루스탱 먹어도 술자이다. 말도 못하네, 쟤 어떡해? 제 것들입니다, 이제. 근데 내가 봤을 때 정훈이가 형한테 한 거 같은데, 방금. 아니야, 지금 우리 같이 할 거라. 아니야, 잠깐만, 정훈아, 너가 선택해봐. 둘 중에 누가 나? 밀어서 밀어. 아, 맞아. 둘 다 서서 필요 없는 사람 한 명 앞으로 세게 밀어. 하나, 둘, 셋! 아, 독식하겠다. 독식하시겠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미끼 넣어볼 건데. 자, 유포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보공도 좋아하고, 지금. 벌써 까, 혼자 먹었어. 깠네, 이래.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거 먹는 고기 우리가 또 먹어야 되는데. 너 근데 그런 식이면 너 크릴 새우 이런 거 다 처먹어봤어? 어. 옛날에 낚시를 갔는데 너무 추운 거야. 분명히 새우를 낚시하려고 녹여서 갔거든. 낚시하려고 꺼내니 다 절어 있더라고. 새우를 깨서 입에 넣고 녹여서 끼웠어. 거짓말 하지 마, 미친새끼야. 형, 그런 경험 있어 없어? 진짜 이거 실합니다. 자,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정훈이가 통발. 정훈이 또 챙겨주네. 내꺼. 야, 너 거 좀 많이 넣는다. 야, 혼자 본 거. 진짜, 진짜. 야, 오늘 나가는 배 있냐? 어? 자, 이렇게 하나하나 넣고. 야, 근데 육포 이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들어가라. 다음 정훈아, 요 정도 포부면 히트티 먹을 수 있겠다. 요런 포부로 한번 딱 던져주세요. 위험합니다. 어, 진짜로? 아. 어... 정훈아, 왜 이렇게 땀이 나냐? 물튄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총발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100만 유튜버인데 보여지겠지, 또. 자. 야, 야, 옷도 망했다. 뒤엔 어때? 뒤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렇게 던져놓은 거는 이제 3일 뒤에 와가지고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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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치? 쥐치? 너무 안전빵이야? 쥐치? 뭔 소리야 저거. 올려보세요. 어기야기 어라차. 자, 육포. 와, 왜? 왜? 들었다. 오, 뭐야? 오, 뭐야? 저거 뭐야? 어,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오, 뭐야? 조심해, 조심해. 예, 예, 장어도 있어. 오, 상어다. 오, 오, 예. 엉금. 이거 근데 개상어 히트팀에서 먹었죠? 어, 우리 먹었지. 어때? 맛있어. 자, 여러분, 이게 개상어라고 하는 건데, 오, 야. 야, 오, 야, 이빨 봐라. 얘 어떻게 먹어요? 짜는 여기 손가락을 넣어요. 아, 진짜로? 와, 진짜 상어야. 근데 얘는 순놈이야. 왜? 어떻게 알아? 로츠, 로츠. 로츠야, 이거? 앞놈은 얘 없다더라고. 아, 진짜로? 이게 로츠야. 진짜 보고한 거보다 큰데? 내가 봤어. 얘 좀. 얘라고? 아. 와, 얘 물라고 하는 거야? 어, 이거 킵해야죠, 일단. 이거 우리 거. 우리가 올렸으니까. 아. 우리 편, 우리 편이지롱. 우리 편이지롱. 오라니까, 속초로. 아, 줄게. 아, 장어, 장어, 장어. 아, 근데 얘 너무 작다. 아, 네, 너무 작다. 너무 작아. 여기는 건봉장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건 그냥 안 하고죠? 얘는 그냥 안 하고. 물라고 하는데? 길들였어. 우와, 야. 붕장어 이가 세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 오, 오. 야, 여기 있어, 여기. 야, 다시 잡자. 뜰. 이건 뭔데? 소라게, 소라게. 아, 이거 너 거 롱꼬 먹어. 어, 나? 와, 근데 여러분 진짜 개상어 저 처음 잡아봐요. 근데 얘네가 생각보다 자주 들어오나 보다, 개상어가. 다섯 번째 들었지, 다섯 번째. 아, 많이 들었네. 겨울에 많이 들어. 아, 겨울에만? 왔어. 넣어주세요. 자, 다음 런터판. 아, 빨리 올려봐라. 뭐 있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야, 좋겠다! 야, 회상! 회상도 있어! 소라게도 있어! 보고! 야, 보고 있다고? 어, 어 여기 있다, 보고! 어디? 여기 문어가 먹고 있어! 어디였어? 어, 여기! 야, 보고야! 다? 흑삼 아니에요? 어, 이거 빵이 형, 어, 정확한데. 자, 지금 들고 있는 거지? 정확한데. 색감까지 딱 한 건데. 아, 아! 화나기 전. 업셋 전. 야, 이거, 야, 키워 되겠다. 머리에 붙여주세요. 100만 유튜버 분이. 싫어요. 머리에 붙여주세요. 아싸, 이거라, 이거 내꺼. 나 요새 문어 좀 땡긴. 바꿀래? 우선은 저기 뭐 들어올지 모르니까. 일단 킵. 들어가라. 좋아. 자, 대한통말 걷어볼게요. 대한통말 많이 들었겠지. 여기 대박이 칠지 몰라, 또. 이제 가벼울 때 했잖아. 아, 네네. 평소에 콜리랑 정훈이랑 둘이 같이 찍잖아. 누가 대한통말 걷어? 콜리가. 뭐야? 뭔데? 뭐야? 저. 야. 저거 근데 보고 크다. 야, 오늘 먹을 거 많다. 야, 쥐치도 큰데? 와, 여러분 쥐치는 요런 독침이 있거든요. 요거 조심하세요. 아, 쥐치 킵. 무조건 킵이 사이즈야. 야, 오늘 수환 씨가 차려야 되겠다. 이거 소라게야? 소라를 가장 소라게예요. 소라게는 작은데 이렇게 짐만 큰 거 구했네, 맞지? 너무 많이 벌었어. 대가리 좋은 레키라니까 이거. 집값 올리기 전에 산 거잖아. 이거 황복이에요? 어, 근데 복섬 같기도 한데 복섬 아니야 이거? 아니야. 복섬 치고 너무 커. 복섬 이만한 게 있어. 복섬일 수도 있어. 근데 색깔
색깔이 좀 다른 거지. 그거 알아? 양식복은 이빨을 벤치로 다 뽑는다? 위험해서? 어. 그 양식장 어디야? 개빡치네. 아빠 친. 아, 진짜. 아빠 친구한테 걸리면 바로 이빨 다 뽑힌겨요. 조심해야 되겠네. 평생.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아직 검은도에서 머물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기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미끼를 한번 또 넣을 거예요. 다음 미끼 뭐죠? 뭐 넣을 건데? 노가리 한번 해가지고 노가리를 통발에 넣어서 또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딜 하나만 걸게. 나 개상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형 물로 먹어보시지. 바꿀래? 갈갈보에서 이기면 해줄게. 갈갈보! 예! 개상어! 야, 얘 갈갈보 나보다 못해. 맨날 줘. 둘이 해봐. 갈갈보? 갈갈보? 자, 그럼 저는 개상어만 가져가고 노가리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노가리 먹태. 이거 뭔지 알아? 뭔데? 노가리. 무슨 노인데? 노알로. 오, 클지로? 어, 알았어. 아, 잠깐만, 또 정훈이 이런 것도 잘하지. 히에 지을 리을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노가리 노가리 원. 롯데타. 아, 그래도 나 너무 좋은 게 노력한 게 보였어. 자, 그래서 히에 지을 리을 하나 둘 셋. 뭐? 아, 이거 일부러 모른 척 하는. 힙지로 힙지로 힙한 을지로 몰라? 개롯됐다. 정원이가 낫다. 헌터프 안 먹어볼 수 없지. 히읗지을 리을. 형이 또 이거 히읗지을 리을. 형이 또 이거 뭐 사왔다. 히읗지을 리을. 이거 한번 먹어야 돼. 히읗지을 리을. 맛있네. 히읗지을 리을. 어, 살렸다. 어, 다행이다. 근데 이렇게 냄새가 안 나는 것도 해보셨어요? 이거 냄새 안 나? 냄새가 안 나잖아. 별 냄새가 안 나잖아. 사실 나네. 어, 나 냄새가 별로 안 날 줄 알았거든요. 냄새 진짜 심해요, 생각보다. 대왕통발 먼저 넣어주세요. 들어가라. 닫아버려. 들어가라. 정원아, 이것도 멋있게 넣고 멋있게 던질 수 있지? 내가 또 이것도 안 보여드린 건데. 아, 마른지 한번 세워버리거든.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이번엔 여유야. 야, 어여. 진짜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자, 그럼 마지막 거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헌터팡. 원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깔끔하게 그냥 갖고 식상하게 또 행. 이 새끼야. 역방이야. 아, 역방이야. 역방에서 시계 반대 방향. 자, 여러분, 이렇게 넣어주고 와가지고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상어는 냉동시켜놓을게요. 아삭나삭. 자, 여러분, 며칠 전에 노가리 넣어놨다고 지금 바로 걷어보러 왔거든요. 얼굴 개 부었습니다. 왜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얼굴 개로 갔죠. 죄송해요. 야, 형님 빨리 걷어주이소. 아, 어때? 야, 무거워 무거워. 오오. 미더덕. 미더덕. 미더덕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 야, 이거 며칠 되니까 미더덕 더 많아. 봤어? 숨 말려 봤어? 나 다 피한다. 오, 짱이다. 야야야야, 개상어 또 들어왔어. 와. 아니, 여기 개상어 맛인가 봐. 미쳤는데? 잠깐만, 이게 될 거 아니야, 친구? 털어봐, 털어봐. 우와. 오, 개상어 또 들어와 있네. 오, 또 물었다, 또 물었다.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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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소라기에도 겁나 커. 얘는 봐봐, 로츠가 없잖아. 아, 그러네. 원래 여기 밑에 하나 쫙 나 있었잖아요, 제가 챙긴 거는. 근데 얘는 없네. 여기 군수 어떻게 할까? 버려, 이씨, 버려, 버려. 봐세. 야, 무거워서 잘 내려가지도 않는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기야기요. 야! 왜? 야! 야, 낙지, 낙지, 낙지! 문어 아니야, 이거? 사이즈 봐. 야, 너 자꾸 연체동물만 좋아하나봐. 야, 낙지 봐봐, 낙지. 오! 야, 또 있어. 자, 이거 롱꼬, 이거 세지 있고. 어, 야, 세야기, 너 해. 그거 챙겨줘. 낙지는 어떻게? 낙지, 개상어 바꿀래? 아니? 개상어 안 먹고 낙지는 먹자. 검도 낙지 많아. 개성 있는 게 낙지잖아. 낙지 많아. 개성 얼만데? 어? 대왕통발 올려볼게요. 야, 뭐? 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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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야야야야야. 볼락 아니야? 집게다리도 있는데? 볼락이네 저거. 오, 씨. 야, 눈 엄청 커. 진짜 어. 크다. 얘 야행성 물고기들이 눈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 근데 예쁘다 어. 이거. 성, 살려줄래. 어, 살려줄. 러멀리 꺼져. 불사 가라. 가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검은도에서 지금 걷어봤는데 개상어만 들고 가서 집에서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이제. 저 너는 속초 언제 오냐? 아직 안 갔어, 형님. 요요요요 검은도 사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상어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를 보시면은 똑같은 상어의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 잠깐만 넣어볼게요. 걸려요. 안 나와요, 손이. 굉장히 날카로운 구조로 돼 있고. 안 나와? 어, 손이 안 나와. 걸리면. 너 해봐. 아, 잠시만. 얘 혀 만졌어, 혀. 아! 아, 너랑 똑같은 침냄새 나. 자, 여러분, 제가 잡아온 요 상어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게 무슨 상어로 알고 있어, 내가 너? 갈색 상어. 너 개상어라고 알지? 들어봤지? 어. 흔히 수산시장 가면은 요 녀석을 개상어라고 부릅니다. 왜 개상어야? 애교가 맞나? 너 아무 말이나 씨부리지 말라 이거. 자, 여러분, 옛날에 횟집에서 개상어라고 부르는데 사실 얘네의 본 명칭이 뭐냐면 두툽상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개상어라는 종류는 따로 있어요. 그것도 식용으로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요 두툽상어는 자, 요렇게 만지면은 그냥 굉장히 미끄러우고 약간 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딱 오는 순간 사포 같다. 안 와요. 한번 만져봐 그냥. 일로 쓰다듬어봐. 으... 왜 이거는 괜찮잖아. 으... 근데 한번 반대로 가봐.
아, 아파. 이 반대편면은 굉장히 사포처럼 날카롭거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얘는 대략 한 45cm 정도 되는데 이 두툭상어 같은 경우는 미터처럼 이렇게 커지지 않고 50cm 정도가 다 자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거의 성체급 되는 거죠. 그래서 횟집으로는 이 녀석을 거의 회로 먹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녀석을 검은데서 가져온 도중에 얼렸다가 지금 해독을 시킨 거 가지고 회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뭘 먹을 거냐, 상어 하면은 바로 돔베고기죠. 그렇죠, 두툭상어 돔베고기를 먹어보자. 침 많이 튄다. 왠지 튄 거 아니야? 돔베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상어의 고기를 돔베기라고 하는데 사실 요 돔베기 전용으로 하는 상어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돔발상어라고 하는 녀석인데, 자, 요 녀석은 경상도에서 제사 지낼 때 상어 산적 같은 게 올라가요. 그 상어 산적의 고기를 전부 다 돔발상어에서 나온 고기로 상어 산적을 하는 거고 돔베기도 돔발상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두툭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녀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샤워 샤워 눈물 샤워. 니 때문에 개망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아, 버려. 이 상어 뚜루뚜뚜뚜뚜. 네, 그거 하면은 아동 단체에서 몰려올 수도 있거든. 조심해야 돼. 하지마. 아, 아, 하지마. 아, 아. 하나 둘 셋. 어른 상어 쳐버릴라 이씨. 왜 어른 상어라고 했다. 어덜트 상어 뚜루뚜뚜뚜 워터야. 한번 싹 헹구기만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손질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요 상어는 뼈가 있는데 뼈가 전부 다 연골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어 샥스핀 요런 것도 그냥 싹 다 연골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서요? 모르겠어. 이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네. 어쩔 TV? 어쩔 TV? 너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 거야? 어쩌라고 TV나 봐. 오! 저쩔 TV는? 저쩌라고 TV나 봐. 오! 로추 TV는? 로추나 봐. TV로. 로추나 봐. TV로? 내 개속었네. 자, 손질해볼게요. 일단 머리를 이렇게 싹 잘라줍니다. 라샤. 잠깐. 얘 얼굴 가리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죠. 내 껍질을 먼저 벗겨줘야 되겠네. 자, 옆에 이렇게 싹 타고 갈게요. 자, 이번에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쫙 타고 가줄게요. 와, 진짜 질겨. 자, 잡고. 자, 손으로 쫙. 잡아당겨. 어, 됐다. 자, 여기 내장 있죠? 자, 요거는 나 찍어줘. 너 왜 계속 나 찍어달라고 내가 신호 보내고 있네. 내장만 찍고 있어. 아니, 그럼 얘만 보고 있었어. 침 닦아. 자, 요 내장 사다 버려줄게요. 처벌이 꺼져. 자, 보시면 안에 내장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씻어주고 올게요. 씻어, 소자, 씻어, 씻어, 소자. 철정 들어라. 우리 같은 이러한 사람은 철들면 안 된다 그랬어. 미칠래까 죽어, 죽어. 자, 여러분, 그러면 요런 식으로 약간 뱀처럼 길다랗게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밑에 부분 있죠? 다시 한번 이렇게 껍질을 싹싹싹 따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에 필요없는 여기 지느러미 있죠? 자, 요런 거는 그냥 싹 다 날려요. 라샤 사무라이. 저기 밑에도 라샤 고르동. 자, 이렇게 쭉쭉 가잖아요. 자, 그 다음 여기 끝에서 있죠? 칼집을 대서 잘라줍니다. 라샤. 자, 그래서 요게 뭐냐, 은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꼬리. 아니, 내가 막 많이 사줬잖아. 너 월급 1,500만원씩 가져가면서 그거 물으면 어떡해. 야, 그거 어떤 사람 진짠 줄 알고서 취집했다고 이렇게 한 거야. 무슨 천우맨을 보지도 못했는데 천우맨이야. 취집? 작전 성공했구만. 취집했구만. 김은혜 너 욕먹는다. 아니야 아니야, 다 장난이에요. 다 장난이에요. 진짜 진짜기요. 그래서? 몰라, 그거 보고 빡쳐서 핸드폰 던졌어. 그래서 핸드폰 바꾼다고 또 150만원 나갔어요. 취집했구만 김은혜. 야, 나 진짜 핸드폰 안 바꾸는 거 알지? 저 아직도 애니콜 써요. 자, 여러분, 요거는 뭐 일단 샥스핀이라고 쳐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빼두고, 자, 여러분 이제 껍질을 벗겨줘야 됩니다. 자, 여기 위에다가 칼집을 살짝 내줄게요. 됐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들어놨죠. 자, 요걸 잡고 이제 아우씨 아우씨. 와, 이거 진짜 개빡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요렇게 안 될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끓는 물에 3초만 살짝 딱 데쳤다 하면은 이 껍질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것도 싹 잘 벗겨진다고요. 고기를 보여주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오또야 그러자. 그럼 바로 호레팬 깽. 푸푸푸 푸푸푸리야. 뭐야.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자, 요 상어를 5초 정도만 데쳐볼게요. 1, 2, 5. 데쳤거든. 헐, 나 손 봐봐. 상어 만져가지고 보여? 응. 완전 다 일어났지? 응. 뭔가 잘 벗겨질 것 같아. 어? 어떻게 아니 갑자기 지은 나와버렸네. 오, 확실히 아까는 진짜 안 됐잖아. 아, 그냥 이렇게 벗겨지네. 이거 봐봐, 보이지? 데치니까 껍질이 굉장히 약해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쑥쑥 까지긴 하거든요. 근데 막 시원하게 까지진 않아요. 여기 허연 거 보이지? 이 허연 게 속껍질이래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안 벗겨진다 그러고 속껍질 때문에 껍질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꽁치 같다. 약간 나는 이렇게 보면은 장어 같기도 해. 여기만 보면 맞지? 아니, 꽁치. 장어. 꽁치. 장어. 꽁치. 장어. 우리 계속 말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영상 내내? 어. 장어. 꽁치. 장어. 꽁치. 잠깐. 장어. 꽁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싹 다 벗겨버렸습니다. 좋아. 어때? 꽁치. 장어. 그 맞아. 근데 사람들은 그때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꽁치. 장어. 나는 라임이 맞았어. 그치. 꽁치. 이렇게.
장치. 자,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싹 다 속껍질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속껍질을 벗긴 부분입니다. 다르지 확실히 여기랑. 응, 꽁치. 개빡치네. 계속 할 거야? 아 이제 그만해. 진짜 알겠지? 꽁치. 대답이야. 대답 앞으로 꽁치구나. 어. 알겠어. 자, 여러분 근데 요거를 생으로 먹기에는 생으로 먹을 그만해. 자, 여러분 요거를 회로 먹으려면 요 속껍질을 벗겨줘야 되는데 오늘 저희는 익혀 먹을 거기 때문에 이 속껍질 굳이 벗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요 상태에서 포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 척추바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어, 꽁치 같다. 인정해줘. 그럼 안 할게. 어 맞네. 꽁치 같네. 꽁치. 아 개화다. 그래서 눕혀서 여기 척추뼈를 따라서 쭉 타주면 돼요. 야 이거 살이 엄청 질깁니다 여러분. 우와 오기야 귀여. 라차. 자 여러분 이 생선이 진짜 이게 엄청나게 찌개요. 원래 상어 산적을 드셔보시면요 육고기인 줄 압니다. 상어의 육질이 엄청나게 찌개기로 유명해요. 자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타줄게요. 라차 사무라이. 자 그리고 보통 상어뼈가 연골로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얘는 뼈인데 그게 연골이래. 연골이 아닌데? 방금 우직근 소리 나는데? 자 그래서 이거 나머지는 싹 다 버려버서 자 그럼 먼저 이 녀석 두 개에 물기를 한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여기다 이렇게 쫙 올리고 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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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말려주고 수분으로 딱딱 말려주겠습니다. 근데 나는 사실 한 10마디 하면서 2마디 저은 거고 너는 3마디 하는데 2마디 저는 거잖아. 너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혜라고 하는데요, 저의 별명은 개리발렛기입니다. 하나 둘 셋 꺼져. 어, 주머니 손 넣고 여기서 뭐라 그랬다고? 꺼져. 너 멋있다. 멋있지? 너 멋있어. 까불지 마. 하자 또. 여러분 이렇게 수분 다 말려줬으면 오, 오, 베리 좋아. 어, 뭐야? 재밌냐? 어, 이거 하자. 오, 이게 한번 만져봐. 오, 베리 좋아. 자, 요거를 이제 돈베고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 요 락을락에다가 두 개를 꼬아 넣을게요. 오, 모형. 베리 좋아. 아, 조금 재미없는 것 같아. 자, 여러분 그래서 요 돈베고기에 딱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일단 난장 6큰술 정도. 자, 그 다음에 올리고당. 자, 요 올리고당도 올리고당농. 자, 올리고당도 난장이랑 똑같은 비율로 넣어주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더듬게 넣는 거예요. 재밌다. 더요? 이거 뭐야, 애기야? 자, 여러분께 딱 만들고 여기서 바로 그냥 틱 닫아버서. 자, 그리고 요거를 냉장고에서 2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줄게요. 내가 립싱크할게, 너가 얘기해. 알았지? 재밌는 열어 해줘야 돼, 알겠지? 그냥 평상시 열어 안 돼. 아, 뭐야? 하나, 둘, 셋. 아, 무서워. 아, 너 그 정도도 아직 못하니? 어. 다시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내뱉어. 뭔지 알겠지? 하나, 둘, 셋. 꽁치. 예상했거든, 사실. 예상해도 재밌네. 안 해, 안 해, 안 해! 봐봐, 봐봐. 안 해! 잡는 것까지만 하자. 하나, 둘, 셋. 장치. 여러분, 2시간 뒤에 봐요, 라닥라닥. 자, 여러분 2시간 지났습니다. 열어버려. 우와, 제대로 절여졌거든요.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제 요걸 어떻게 하냐면요, 부어버리면 됩니다. 자, 빨리 따라 따라 따라. 안 따라오면 그냥 뭐 어떤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쳐버려. 야, 이제 바꿀 때도 되잖아, 아니야? 아, 다시 가봐. 그러면 나 바로 애드리브부터 하지. 야, 빨리 따라 따라 따라. 빨리 따라. 야, 어떻게 키스 갈겨버릴 거야? 아, 싫다. 자, 롱만한 후라이팬 팅. 너가 해, 너가. 불이야. 자, 여기다 바로. 롱롱롱롱롱. 자, 여러분 후라이팬 달궈줬으면 요리기 바로 딱 해가지고 들어가라. 우와, 얘네가 튄다 튄다. 와우. 자, 여러분 얘네가 두껍기 때문에 완전히 확실하게 구워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구우면 또 재미없죠. 바로 레파. 자, 요거 살짝 썰어 넣어서 이제 폼미가 라상 리발. 폼미가 마요 라상 리발. 폼미가 마요 라상 리발 리발. 자, 근데 파마 넣기 심심하니까 바로 홍로추 라상 끼야. 라상 끼야. 자, 그리고 이렇게 볶아주면 됩니다. 오, 은혜야 장어 같지? 꼬치. 자,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양념장 있죠? 요거 살 이렇게 부어주면서 졸여주면 돼요. 오늘 저녁 준비 끝이군. 자, 이렇게 해서 상어 돈베고기가 완성됐습니다. 뭐요? 좀비 버전. 좀비 요새 좀비 대세잖아, 맞지? 아니, 끝났어. 그럼 요새 25, 21가 대세인가? 아, 맞아. 사랑. 아씨. 야, 너무한다. 한마디 했잖아. 어떻게 어깨 쓰면서 후루룩 쳐. 한 번만 해보자. 아, 싫어, 싫어. 내가 언제 남주혁 씨 역할을 해봐. 사랑. 아, 싫어. 자, 여러분 보시면은 집게로 막 엄청 잡아가면서 했는데도 흠집이 하나도 안 나 있습니다. 그만큼 상어가 굉장히 지금 질기다는 거죠. 이 부분 있죠? 여기다 한번 딱 잘라볼게요. 오, 근데 이거 그냥 장어 꼬리 아니야, 맞지? 진짜 장어 같지? 꽁치 같아. 지독하다, 지독해. 사람? 아! 내가 너한테 느낀가? 수염은 처음은. 나 태어나 수염 처음 맞아봐. 괜찮네. 자, 여러분 자, 이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야, 너무 신기해요. 맛이 너무 신기해요. 진짜 그냥 일반 흰살 생선 같은데 생선은 잘 으스러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육고기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막 산적 먹었을 때처럼 완전 육고기는 아니고 생선이랑 육류랑 약간 중간 사이의 식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와, 진짜 맛있네요. 그냥 파 한번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시가 느껴지는데 다 씹히는 가시야. 자, 한번 더 먹어요. 투베르. 와, 진짜 먹을만하다. 그리고 손질을 하고 나서도 장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느껴져요 지금. 그냥 먹어봐. 싫어. 아,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아, 나 안 먹어. 나 장어도 싫어해. 장어랑 완전 다른 맛. 뼈 없어 여기. 뼈 있으면 바로 뱉어. 괜찮아. 자, 여러분 그냥 바로 먹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드랍 드랍. 아, 씹어봐. 일단 씹어봐. 표정 그렇게 하지 잉그리지 말고. 괜찮지? 아, 진짜 얘 어떻게 먹는 줄 알아요 여러분? 혀 안 닦고 먹으려고. 어어어, 뱉는다. 버려줄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형체 봐. 그걸 왜 봐? 개들어. 은혜야, 얼굴이 아니라 이걸 모자이크해야 되는데. 어때? 맛있어. 아니 근데 왜 뱉었어요? 모순이잖아 너 말이. 아, 뭔가 편견이 있어. 상어에 대한? 어. 어떤 편견 때문에 뱉은 거야? 예를 들어 갯강구를 먹는다 하면 약간 징그러워서 이렇게 뱉었잖아. 상어는 왜? 무서워가지고. 아, 내가 이 무서운 애를 입에 넣었다니. 더 무서워 이거야? 응. 도라이 아니야 그거는? 바다 무서워하잖아. 어. 상어 나올까봐. 어. 그거야. 그 은혜가 이게 멘탈이 쓰레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앞을 쓰잖아요. 그럼 은혜 진짜 상처받고 유튜브 저랑 같이 안 찍을 수도 있어요. 맞지?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앞을 좀 달아주세요. 부탁드려. 알았어. 아, 그래, 다시 왔어요. 은혜랑 저 계속 같이 해야 돼요. 아, 나는 진짜 맛있는데. 우와.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나나지입니다. 자, 옆에 요거는 지방이었거든요, 여러분. 요거 한번 따로 먹어볼게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나. 여기는 광어로 치면 지금 지느러미. 아, 그거 먹으니까. 피자 먹고 싶다. 오랜만에 내가 너 뺨치고 끝내자. 됐어? 어, 주변에서 이 물고 있어. 찐다. 나도 너 때리니까 너도 나 때려야지. 오랜만에 바른 말을 하는구만. 어우. 어우. 그거 말고 우리 그걸로 끝내자. 선생연분 짝짝꿍.